안녕하십니까, 블루웨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달갑이 새장에 4층을 올해 태어난 아조들이 날수 있도록 날림장 형태로 2m 40으로 해서 날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층에 구비되어 있는 라이트 있죠? 라이트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이 라이트 예. LED인데 요걸 4층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트는 지금 2차 양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기존 것은 1차 양상입니다. 1차 양상하고 2차 양상은 동일하게 색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1600만 가지 색을 재현할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 알람 기능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신제품이 나온 이유는 기존에는 지금 LED를 보시면 끝에 약간씩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 장이 60 곱하기 4개로 이루어져서 240인데 저 라이트는 2m까지만 가능하던 것이었는데 신제품은 지금 현재로는 2m가 기본이고요. 1m씩 해서 확장을 계속해 가지고 10m까지 예, 확장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된 기능이고요. 지금 현재 번식기라서 새들이 많이 민감한데 지금 2차 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1차 번식은 저는 올해 19년도 링 26번까지 아기 새들을 채웠고요. 지금 2차로 감호들하고 보란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4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올라가서 작업하기 위해서 잠시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박스를 개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예, 이 라이트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식의 박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된 상태로 안에 예, 설명서 그리고 지금 기본 구조로 예. 어댑터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지금 보이시는 게 와이파이를 잡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일단 설치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10볼트 구조로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넣어서 돌리면 락이 걸리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댑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암수로 해서 예,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트를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만족하고 각 시간대 알람 설정, 예, 온오프 알람 설정 및 색온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색상에 따른 변화를 여러 가지 구상해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출일몰 기능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라이트를 설치를 일단 우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라인을 이 라이트 예, 뼈대 안쪽으로 해서 넣게 됩니다. 놓고 끝에 가면 지금 이만큼 남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끈 라인이 추가로 예, 끈 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가게 되어 있고요. 이 라이트가 좋은 것은 밑에가 스티커, 예, 양면 스티커 구조로 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스티커를 떼고 스티커를 떼면서 접착만 해주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색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꼭 필요한 것은 11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20볼트 플러그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등을 꼽았습니다. 꼽았고 지금 있는 등이 앱을 통해서 1600만 가지 색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 1600만 가지라 해서 이게 과연 아닌가 싶은 분도 있지만 이라이트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라이트 설치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어떠신지 한번 보십시오. 자,
색상은 일부러 예, 다른 색깔로 예, 구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달갑이 3장이 4층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웨일이었습니다.